셋째로 마음이 다스릴 수 없이 슬퍼지고 비정상적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쫓겨나갑니다. 이것도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것을 종종 체험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그렇게 답답한 일도 없고 별로 없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꼭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이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그러자 방언기도가 나옵니다. 방언기도를 막 한참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이 튀어나오는데 한 놈 튀어나오고 두 놈 튀어나오고 세 놈 튀어나오고 귀신이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완전히 쾌활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내 마음을 누른 것을 어떻게 아냐면 비정상적으로 마음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억압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이럴 리가 없는데 답답한 일이 없는데 왜 이럴까? 마귀가 누른 것입니다. 그때 그대로 주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마귀든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라.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내 마음을 눌렀다가도 성령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의 영이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로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종교단체에서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 중에 정신병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통계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의 심리는 100%로 말하면은 90%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은 잠재의식 속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10%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90%는 여러분 마음에 숨어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생각은 10%밖에 안 됩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견디지 못하면 전부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옛날에 얻어맞았던 것, 옛날에 미웠던 것, 옛날에 박대받았던 것,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 못 받았던 것, 원한 있는 것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속에 다 깔아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 이것이 떠올라와서 온갖 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평소에 흘러갈 때 죽은 광아지도 던져놓고 새도 던져놓고 돌멩이도 던져놓고 그름더미도 던져놓으면 강물 바닥에 전부 깔아앉기 때문에 안 보이고 위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강이 전부 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서 강이 한번 뒤엎어지면 밑에 있는 쓰레기와 죽은 짐승의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다 위로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잠재의식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여러분이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마음의 쓰레기더미가 되어서 숨어있는 것입니다. 현재의식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다 떠올라와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이 속을 어떻게 우리가 소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안 들여다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까지 들어와서 그것을 하나하나 꺼집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잠재의식을 소재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 고통당한 것, 상처 입은 것, 해를 입은 것, 원한,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이 마음 밑에 깔아앉았던 것이 전부 방언을 하면 방언이 그를 들춰내어서 소재해서 청소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하면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고 치료받은 마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죠, 여러분. 그래도 위기가 닥쳐오면 바닥에 깔려있는 공포와 좌절, 불안과 절망 등이 우리를 괴롭히고 뛰어오르는 것입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거를 청소 못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심리학자의 여러 가지 과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과거 이야기를 하고 꿈 이야기를 하면 꿈 이야기를 하면 심리학자들이 하나하나 뽑아내는 것입니다. 당신 이런 점이 모르지만 있습니다. 이런 과거에 상처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시고 이것을 치료하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심리학자를 찾아갈 필요 없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뽑아내는데요. 소재되는데요. 성령이 소재해내버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침을 받고 아주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청소해 줍니다. 우리 마음이 다스릴 수 없이 슬퍼지고 비정상적일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마귀는 쫓겨나가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 때문에 청소되고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마귀는 못 알아두도록 자꾸 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야 네가 하는 기도지 성령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자꾸 여러분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협박을 들어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방언은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